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작년에 10배에 달하는 수주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총 1024만 CGT가 발주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532만 CGT, 126척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수주량이 10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14%에 그쳤던 수주 점유율도 올해 1분기 52%까지 치솟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1분기 수주 실적은 조선 호황기인 2006에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기준 최대 기록입니다. 하이브가 미국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와 손을 잡고 글로벌 음악 산업의 혁신을 꾀합니다. 하이브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빅히트 아메리카가 음악, IT, 영화,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1818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에는 스콧 브라운, 스콧 보체타,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제이 발빈 등 유명 팝스타들이 포함됐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두 기업은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긴밀한 협업으로 고도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음악 산업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2030년 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해 전 세계 20위권 항공우주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2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향 및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연매출 규모를 2019년 기준 약 3조 원에서 2030년 1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미래 에어 모빌리티, 유무인 복합 체계, 위성 우주 발사체, 항공방산 전자, 소프트웨어 등 5대 미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편의점에서 1,000개 가까운 식품 콜라보레이션 상품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데일리가 3대 편의점의 콜라보 상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총 911개가 출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약 550개에서 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이며 매일 두세 개씩 새로운 모습의 콜라보 먹거리가 탄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황장선 중앙대 관공과학과 교수는 1980년에서 90년대 느낌의 레트로 마케팅과 콜라보 브랜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인 50대의 과거 향수를 자극하고 젊은 세대에는 요즘 스타일과 다른 신선함을 불러일으켜 양쪽 세대 인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기 유리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